본인은 이제 30대 중반인데 네. 완전히 고려짝 생각을 갖고 사시는 분이시네. 아, 옛날 사고방식. 그렇지. 꽉 막힌 사람이야. 그냥 요즘은 21세기잖아요. 네. 그러면 콩 심은 데 무조건 콩이 안 나와도 돼. 접붙여갖고 팥이 날 수도 있어. 그런 이런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본인은 그냥 옛 생각에, 옛 고려짝 생각에 그 뭐라고 해? 그 되게 그 나만의 생각만 가지고 산다 하셔. 그냥 무조건 내가 하는 건 옳은 거고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이곳이고 내가 하는 거는 다 옳고 내가 하는 말은 다 옳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사시는 분이시래. 한마디로 보면 이기적이다.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야. 왜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아? 그런가요? 본인 같은 경우에 그 죄송하지만 부모님한테 원이신 게 좀 있으셔? 원한이요? 한진 게 좀 있으셔? 내가 하고자 하는 거를 막으신 게 있으신지 본인이 부모님한테 좀 원지고 한진 게 있으신가 봐. 원지고 제대로 뭐 안 키워주셨으니까 그렇겠죠 뭐. 본인이 그 꿈을 가지고 내가 뭘 하고 싶은 게 있었어. 근데 그걸 부모님이 좀 막으셨나 봐. 그래서 그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차면 찰수록 본인은 그게 생각이 점점 커진대. 막으신다기보다는 도움을 못 주셨어? 그게 맞는 표현이지 않을까요? 뭐 막으시진 않았죠. 이렇게 막으실 수 없으시니까. 네. 본인은 그렇게 그런 그 응어리를 가슴에 품고 사시는 분이 본인이시래요. 그럼 본인 같은 경우에 올해 뭔가가 터져 나올 운이시네. 어떤 게 터져 나가나? 운. 뭔가가. 그러니까 어떠한 이동이 됐든, 네. 어떠한 문서가 됐든 새로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게 올해라고. 그러니까 본인 같은 경우에 좀 있으면 이제 40주를 접어드는데 장가 가야 될 거 아니야. 아직 4년 남았습니다. 뭘 4년이 남아. 이제 3년밖에 안 남았지. 4년 남았구나. 네. 그러네. 본인은 그렇게 그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새로 정착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올해일 수도 있어요. 새로운 연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본인은 한 사람을 만나면 그걸 놓으면 죽는 줄 알아? 한 사람을 만났어. 네. 이성을 만났어. 네. 그러면 그 이성의 끈을 놓으면 이 세상 끝나는 것처럼 힘들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 네. 근데 왜 한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오래 만나? 저 오래 만난 적이 없어요. 오래 만난 적이 없어? 네. 본인은 한 사람을 만나면 되게 오래 만나야 되는 사람이야. 아, 그랬어. 근데 오래 만난 그 상대방이 적이 없어. 네. 상대방이 본인이 싫어서 떠나서 그냥 가기 전에는 본인이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죠. 그러니까 본인은 본인 고집 때문에 상대방이 불편해하는 거지. 응? 고집 좀 그만 부리고 살아. 응? 왜? 모르겠어요. 왜 맞는 얘기하면 아무 얘기 안 하고 틀린 얘기하면 싹 따져들고. 아니요, 제가 이렇게 누구를 오래 만난 적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보낸 사람도 없잖아. 상대방이 가면 갔지. 아니, 보낸 사람도 좀 있는데. 카사노바야? 실제로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네,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 알겠지? 그렇지, 거짓말하면 안 되지. 네, 제가 뭐 말씀드린 거는 뭐 누구를 오래 만난 적도 없고 누가 떠나기 전에 제가 뭐 안 떠내 보낸 적도 없고 제가 먼저 떠내 보낸 적도 있고 먼저 헤어지자고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새로운 연이 들어올 수도 있는 해운년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 뭐가 진행이 돼도 진척이 되는 올해 해운년이에요. 응? 한데 좋은 쪽으로. 네. 좋은 쪽으로. 한데 본인이 좀 조심해야 될 거는 올해 좀 구설이 좀 나올 수는 있어. 구설 수.
구설이 뭔지 아시죠? 네, 입 오르는 게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좀 올해 나올 수 있는 해운년이에요. 하고 네. 올해는 전반적으로 본인 같은 경우에는 뭐를 해도 괜찮아. 지금 코로나 시국에 네. 응? 뭐 할 건 없겠지만 본인은 네.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도 돼요. 정말입니까? 네. 아 그럼 내가 요새 여기 앉아서 거짓말하고 써? 지금까지 된 적이 없어가지고. 아, 근데 올해는 네. 하셔도 돼. 뭐 하고 싶으셔? 저요? 네. 아, 지금 현재는 딱히 생각한 게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네. 뭐를 하고 살아야지 본인은 아니면 아예 그냥 응? 마음 편하게 농사를 줘도 땅이 있어야 농사를 짓지. 그렇죠. 땅이 있어야 농사를 짓지. 그렇죠? 네. 근데 본인은 그 제일 본인한테 잘 맞는 거는 군인을 하든지. 아, 군인이요? 군인을 하든지 아니면 저기 시골에 가서 벼를 심으면 쌀이 날 테고 응? 과일을 심으면 가을에 추수를 할 테고 어? 그 나무에는 그거밖에 안 열리잖아. 그죠? 아, 네, 그렇죠. 사과 나무에 배가 열리진 않을 거 아니야. 네, 그렇죠. 배 나무에 사과 열리진 않고. 네. 그죠? 본인은 그렇게 하면서 사는 게 가장 속편한 사람이야. 아, 그냥 농사 짓고 그냥 원칙된 그렇죠. 그런 직업. 원칙적인 삶. 딱 짜여져 있는 삶 속에 사는 게 가장 본인한테 잘 맞는 사람이에요. 본인은 요즘 같으면 정말 뭐를 해도 하기가 싫을 거야. 그리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 본인 지금 현재 상태가 그래. 그러고 내가 갖고 있는 의식이나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자체가 본인은 딱딱딱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꼬여 있는 거지. 그 틀을 벗어나질 못하기 때문에. 틀을 깨고 나와서 도시에서 생활을 해야지 틀도 안 깨고 도시에서 생활하려니까 얼마나 깝깝해. 네? 하고 주변에 본인을 좀 끌어주고 본인을 땡겨주고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본인은 주변에 사람들을 너무 이용을 못해. 더불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본인은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면서 본인은 내가 1등인 양 그렇게 살았단 말이야.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고. 아셨어요? 어? 그러니까 생각 자체를 좀 깨. 그래야죠. 좀 생각. 네. 그리고 올해 뭔가를 시작을 하게 되면 네. 올해부터는 그래도 전보다는 낫다 소리 날 테고 본인은 죄송하지만 좀 시간이 좀 많이 흘러야 아 이제 좀 살만하다 생각이 들 거야. 많이 흘러야 얼마나 흘러야 될까요? 응? 뭐 지금 30대인데 내가 얘기하면 깝깝할 거 아니야. 어? 그때까지 가면 희망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고문 중에 최고의 고문이 희망 고문이라며. 에? 그렇죠. 네. 근데 내가 아유 내년부터는 괜찮아요. 후년부터는 괜찮아요. 그런 얘기가 안 나오니까 어? 고문을 주기는 싫고 시간이 조금 지나셔야 돼. 하고 본인은 얼른 가정을 차리셔. 본인은 가정이 있으면 그래도 같이 더불어 살기 때문에 같이 나간단 말이야. 근데 그렇지 않고 혼자 그러고 계시면 안 돼. 결혼을 빨리 하라는 말씀이시죠. 하고 본인은 빨리 결혼을 하셨었어야 되는 분이죠. 그랬어야 되는 건데. 네? 그랬어야 되는 데가 아니고 그러셔야 되는 분이죠. 그리고 본인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집에 뭐 딱히 궁금해서 온 게 있어? 딱히 궁금해서 온 거야? 딱히 궁금해서 온 거 아 혹시 제가 이렇게 점치를 좀 많이 네. 다녔어요. 네. 다니면은 19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이쪽 길로 가셔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한테? 네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궁금해? 그것도 궁금하고 뭐 신년 운세도 궁금하고 10집 중에 9집이 가야 된대?
네. 어? 미안하지만 그 한 집이 나네. 아, 네. 어, 안 가도 돼. 아, 그죠? 본인은 이 길 가면, 이 길 가면 본인은 잘못되는 사람이에요. 그러고 이 길을 간다 치면 네. 내 조상을 내가 섬기고 내가 내 조상을 알고 가야 되는 사람인데 네. 본인 조상 알아? 몰라요. 그러고 본인 조상 섬길 생각도 없는 사람이 네. 이 길 가면 어떻게 되겠어? 잘못되겠지. 그러고 본인은 이쪽으로 갈 팔자가 아니야. 아, 어? 감사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 길 가면 큰일 나. 아셨죠? 네. 그리고 본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 고집에 본인이 꺾여서 안 돼. 감사합니다. 뭘 감사해. 응? 본인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지금 뭐를 해먹고 살아야 되고 응? 내가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중요한데 응? 그거 어차피 제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지. 네. 여기서 뭐 이런 일을 해라 저런 일을 해라 해도 어차피 제가 해야 된 그렇죠. 그 내가 뭘 네. 하라고 해도 네. 본인은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러니까요. 머리는 좋고 어? 머리는 좋고 손재주도 좋고 다 좋은데 본인은 정작 본인이 뭘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게 문제야. 근데 올해부터 뭐 새로운 일은 시작을 할 거니까 네. 잘 열심히 한번 해보셔. 라고 알겠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어디 휘둘려서 네. 그런 얘기 듣는다 해서 빠져들 사람도 아니지만 응? 그렇죠. 빠져들 거였어 벌써. 에, 그렇지. 네. 빠져들 사람도 아니지만 네. 그런 분은 아니셔. 네. 하고 본인은 이쪽으로 가시면 잘못됩니다. 아유. 아셨죠? 또 다른 거는? 다른 건...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인은 뭐 이렇게 궁금한 게 없어. 우리 집에 왜 왔어? 궁금한 사람들 많은데 딴 사람들 왜 이렇게 내비두지? 아유, 그래도 이렇게 말씀 많이 해주셨으니까 그것만으로 됐습니다. 본인은 뭐가 됐든지 간에 좀 내 생각의 틀을 좀 깨셔. 아셨어? 네. 그 틀 속에 너무 갇혀 있으면 힘들어서 안 돼.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본인이 생각하는 그 아까 이야기한 그 부분은 네. 아니니까 네. 걱정하지 마셔. 아셨죠? 네.